자, 에코프로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거래대금이 최소 뭐 지금 기준에서는 1조 5천억, 그리고 마감 때까지 2조, 그리고 신고가 82만 원을 넘기는 흐름에서는 2조 5천억, 3조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터져줌으로써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더 올라오죠. 그리고 에코프로의 영향력에 어지간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다 초강세를 띄고 있어요. 조금 그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못 미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전부 뭐 초강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엔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전체가 다 상승을 초월하는 초강세를 띄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급도 일정 범위 들어오고 있고, 아마도 쇼커벌링 물량도 유입돼서 강세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뭐 수급 논리 기준에서는 전혀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전혀 들여다볼 건 없어요. 사실상 지금 그 지주사 성격인데다가 예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에 의한 종합포탈의 폭발적인 시세였죠. 카카오 쪽에 IPO를 앞두고 그 수급 범위, 그러니까 IPO를 앞두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 범위가 진입되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는데, 그 변동성 확장될 때는 사실상은 누적 수급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거래 대금만 유지가 되면서요. 그럼 그렇게 해서 카카오가 초강세를 띠다 보니 네이버도 같이 강세. 너희들 왜 오르니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돼서 뭐 K-팝이라든가 한류 또 컨텐츠 사업 부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죠. 그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닌데 고점 대비 70%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서 지금 이제 시장 지수 반등 탄력에 동반적으로 일정 범위의 반등이 있는 거고,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인데, 그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의 그 등락 범위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났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시장 수익률 수준 그 정도. 뭐 최악의 경우는 못 미칠 수도 있지만은 시장 수익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친환경 관련된 뭐 전기차도 같은 맥락이죠. 정책적인 기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누적적인 수급은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띄는 게 아니라 뭐 개인들이 다 샀다, 이거는 거품이다, 끝난다, 큰일 난다 이런 해석들이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었고요. 카카오라든가 또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의 수급 논리 기준은 뭐 이런 쪽으로 맞지가 않죠. 손바뀜 수급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가 다 마찬가지. 그 2차 전지 전체가 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은 순매수만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을 놓고 잡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완벽하냐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주봉 단위의 오늘 첫 거래 기준에 마감 때까지 2조를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완전히 피크였고, 그 주봉 단위의 저 앞전 거래를 넘길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도 뭐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6조라는 거래는 넘겨지지 않을까. 넘겨진다면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제 개장 초에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과연 앞부분에 대한 그 변동률이 나올까. 그게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따라 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스페타시스에 집중하는 기준도 설정을 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변동성이 나온 거죠. 앞전에 기대했던 그 기대가 아니라 앞전에 형성됐었던 뭐 투권 들면 10%, 15%, 뭐 20%, 또 4월 10일 28%, 뭐 이런 변동률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변동률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변동률은 이스페타시스에서도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거래가 장중에 계속 윗방향으로
터져주고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 주니 그런 기준에서 전동성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동안에 뭐 공매도도 있었을 거고 그 공매도의 상한 부분 숏 커버링 물량도 유입된 부분이 있었을 거고 어찌됐든 최대한 수급 범위라는 게 이런다 그랬어요. 순매수의 기준이 아닌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확장을 놓고 본다. 펀드멘탈적으로도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합산을 했을 때에도 그래서 꼬리 빼고 나서 기준 그러니까 꼬리를 쳤을 때 82만 원이긴 합니다만 꼬리를 제외하고 났을 때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대 종가 기준에 74만 원 또 시가 기준에 75만 원 이런 가격대가 실질적인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고점을 뛰어넘는 과정 속에 거래가 수반됐느냐. 주봉의 기준에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다. 아,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갭이 발생돼 있는 거죠. 갭이 발생돼 있고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갭의 기준에서 이제 저게 한 75만 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50만 원이거든요. 25만 원이 100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또 뜨악 하는데 여기서 100만 원 해봐야 10%란 말이에요. 뭐 오늘 하루에도 18%, 19% 움직인 종목이 추가적으로 10% 못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억지죠. 못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잡아드리면은 그 추세 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래 대금이 하루에 얼마라 그랬어요? 최소 범위가 1조 5천억, 2조. 그리고 앞전 거래 대금 2조 5천억, 2조 3천억인데 그걸 넘기면 추세 강화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급격한 변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뭐 추세 강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 내일 기준에는 그 공략주로 개장 전에 올려놓긴 할 건데 하여간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 너무나 좀 많이 아쉬운 부분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에코프로 그 종목 검색기만 한번 쭉 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목 검색기만 순서대로 포착돼서 딱 올라간 거 13시 거. 그거만 따로 좀 빼가지고 지금 계속 뭐 마케팅 자료 이거 올려주세요 저거 올려주세요 할 때 원고 작업도 하고 뭐 또 하겠지만은 기준이 잡혀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쑥날쑥 올라가니까 정신이 없죠. 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되면 정리되는 자리를 올려주셔야지. 이스페타시스든 에코프로든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부분은 주봉 단위 기준에서 요 설정 범위 그리고 요 부분을 다시 그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수급 범위의 기준인 거고 요 수급이 이제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도 원고 작업 쪽에 표 작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한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서 같이 올려주시고 갭에 대한 그 목표치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대략 100만원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1차적인 목표주가로 그럼 여기 이제 목표주가가 100만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 그죠? 목표 100만원 목표 오랜만에 요 위에서 글씨를 쓰게 되는데 목표 100만원 그렇게 해서 10% 등락이기 때문에 갭에 대한 목표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편입 설정 범위가 하여간에 굉장히 많이 아쉬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안 따라가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우리 기준에서는 15%까지만 설정을 하니까요. 맨 처음에 검색기에서 이제
13시 이전에 봐야 될 종목 기준에서 뜬 가격이 있고 10시 기준에서 들여다봐야 될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에서부터 지금 한 12% 13%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 거죠. 오늘 4% 5% 6%일 때 아, 그때 갈등을 좀 했는데 거래대금 1위였고 그리고 프로램 쪽도 순매수 최상위였고 그리고 그 거래대금도 환산했을 때 1조는 일단 넘기는 상황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거 뿌려주고 나서 뭐 나머지 에코프로 관련된 PPT 낮장 파일하고 링크를 주시면 되겠죠. 저거면 또 덩그러니 넣어놓지 말고 아니면 불기둥 AI 야간에 올리는 거 그걸 같이 좀 연동시켜서 뿌리셔도 되고 13시 기준에는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3시 기준에서는 요 가격이 82만 4천원 그러니까 프로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고 거래가 터지고 윗방향으로 올라오면서 13시 기준에서는 진입 신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81만 6천원 뭐 82만원 이렇게 그리고 실질 제가 캡처를 한 거는 핸드폰에서 캡처를 한 거죠. 그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캡처를 해서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문자로 개별 발송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아 요게 두고두고 하여간에 아쉽네. 똑같은 거 확인해서 좀 넣으시고 같은 거 이렇게 막 두 개씩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면서의 기준 16%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7% 그리고 또 18% 기준까지 네. 결론적으로 요 그 흐름들을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기준 잡아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검색기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입장이고 없으신 분들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 새로 가입하신 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달라고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일단 그 주봉 기준에서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해드리고 어우 이 오버슈팅이 이제 뭐 이렇게까지 들어올리네요. 시가총액 20조짜리를 이렇게 따지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준도 오늘 굉장히 강도 있게 잡아드렸지만 결국은 이수페타시스가 아니라 히트 종목은 얘가 되네요. 네? 오늘 뭐 신성ENG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신성ENG야 뭐 시가총액 1조 미만이고 야 이거는 두고두고 또 아쉬움을 남기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오늘 개장 전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포스코 DX 이 부분 그리고 뭐 하이닉스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다 기본적인 흐름은 가져간 게 맞는데 또 LG화학도 잘 편입을 했고 다 좋은데 ISC의 그 수익 범위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에코프로를 결론적으로 문자를 못 쓴 게 참 이거는 아 이건 뭐 좀 너무 아쉽네. 검색기에 떴으니까 이제 뭐 개별 매매 기준이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윤정두가 검색기에 뜨기 전부터 해서 강조를 드리고 편입 설정을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20%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뭐 나쁘진 않죠. 3만원 3만 400원 1차 2차 그리고 나서 전량 책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뭐 재편입 단가 바로 위에서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리고 SDI도 뭐 검색기 일단은 포착이 돼 있는 상태였고 신성이엔지 뭐 개별 얘는 뭐 완전한 개별의 기준이라고 친다면 에코프로가 해가네 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론은 어차피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고요. 내일도 거래대금이 오늘 거래대금의
80%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의 80%. 오늘 250만 주까지 터질 것 같은데요. 250만 주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준에 한 4만 주 정도가 더 터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2조는 일단 넘깁니다. 앞에 82만 원을 넘길 때가 그때가 이제 2조 3천억이었는데,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든 그 다음에 흐름에서든 움직임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거래대금의 움직임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뭐 2조 5천억, 3조까지 터지면,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추세 강화가 결코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진다. 단 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거나 하면 안 되죠. 오늘도 이제 마감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거는 지금 이제 1%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변동률이 크죠. 어차피 위로도 지금 22% 수준까지 올라온 거니까 변동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그 조정이 나올 때도 변동률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뭐 시가총액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게 5%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1.5%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차트 요것도 좀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4% 범위 기준 78만 원대, 79만 원, 뭐 80만 원이라고 할까요? 80만 원 초반? 그렇게 해서 뭐 80만 원 기준에 설정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존에 계셨고, 그리고 오늘 뭐 거래대금 1위였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 들여다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13시 기준에 종목 검색에 딱 뜨자마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벌써 이미 지금 주가에서도 10% 이상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에서도. 근데 고점 넘기는 거는 이제 20% 이상 우리는 안 따라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개 하면 될 것 같아요. 차트도 뭐 내일 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설정을 잡고, 일단은 오버슈팅 라운자락 해서 1.5% 밀리면 차익 실현,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그리고 재편입하시면 되죠. 20% 이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버슈팅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준 잡으시고, 이렇게. 자, 무료방에도 에코프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료방에는? 추가적으로 더 넣어준 거 맞아요? 넣어줬으면은 나머지 마케팅 부분도 넣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뭘 넣어야 된다 이런 거 뭘 넣으면 안 되지. 응? 고점 대비해서 지금 2.5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지켜놓으세요. 냅뒀더니 또 더 가더라. 또 냅둘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 비중도 어찌됐든 아무리 강해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합류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VIP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개장초 기준에서 같이 코멘트 잡고, 지금도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자,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65만 5천 주까지 3만 1천 원 기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쪽도 신규 편입의 기준을 발송을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